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박혜민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 나무 위키 촬영하는 거를 봤는데 오늘 좀 재밌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진짜로 저 인스타 개설했거든요. 팔로우가 멈췄어요 지금. 팬분들이 좀 와주셔서 팔로우 좀 해주세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 아이디 좀 띄워주세요. 촬영 끝날 때까지 여기다가 계속 팔로우 해달라고. 네? 아, 이제 애기 태어나가지고 애기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조금 와주셔서 팔로우 좀 늘려주세요. 여기다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끝날 때까지. 승규. 승규는 아무래도 저한테 좀 야구적인 것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조금 승규 거 유심히 봤고 태인이 거 또 유심히 봤어요. 태인이 것도 11시 한 10몇 분쯤에 올라와가지고 보고 잤거든요. 사투리가 이제 자기 전에 보고 있는데 사투리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승규랑 태인이 걸 좀 유심히 봤어요. 아, 좀 많이 해요. 저는 네이버, 네. 인스타, 네. 유튜브 가리지 않고 제일 많이 검색해요. 댓글 없어지기 전에는 안 했는데 댓글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뭐 무서울 게 없죠 이제. 찾아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봐요. 키친에 다 맞나요? 어디요? 아직 못 봤어요. 아, 맨 위에. 저는, 예? 프로필. 예. 전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어갖고 좀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어린 선수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키는 솔직히 왜 82로 나왔지? 81인데? 키 81. 체중은 80. 딱 좋죠. 황금 비율이죠. 도루 2위 하셨어요, 작년에. 어디? 아, 진도를 못 따라가네, 내가. 네, 여기. 네. 그 마지막 경기 때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쉽기도 하면서 네. 너무도 좀 감격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론 오준이 형 은퇴식을 보러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도루할 때마다 원래 코로나라서 이제 함성을 내면 안 되는데 제가 도루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함성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도루하면서 이렇게 큰 함성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물론 뭐 경기 끝나고는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그 팬분들이 보내주신 함성이 너무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타 욕심을 내는 건 아닌데 네. 홈런이 그나마 뭐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이기도 하고 네. 뭐 안타는 뭐 항상 뭐 150개 이상도 쳐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홈런은 처음으로 쳐봐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2군 갔다 와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2군 갔다 와서 루틴이 생기면서 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타석에서 좀 두려움 없이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장타가 나오는 그리고 만약에 못 치면 아 이번 경기 못 치면 내일 또 루틴대로 잘 준비해서 경기에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석에서 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뭐 프런트 분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조심조심스럽잖아요 지금 만나는 게. 근데 이렇게 단톡방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선수와 프런트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삼투부가 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단톡방에 이제 초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선수들 피해 올까봐 프런트 분들이 라이온즈 TV 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벽을 허물어 주고자 이제 이런 좀 단톡방에 초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빨리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접속하셨나요? 아, 접속해야 돼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더건 매거진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어디요? 그쵸 네. 사진 크게 뜬 거 네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사진? 근데 삼진 먹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네 당당하다고 하기에는 삼진 먹은 것처럼 방망이를 거꾸로 들고 제가 볼 때 더가웃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표정은 밝네.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써요. 아 솔직히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위에 형들도 좋은 형들이 너무 많고 아직은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회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조금 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언제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주장을 해보고 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하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좀 기회가 왔을 때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출생은 부천시인가요? 아니요, 서울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또 이거 누가 올 그 팬들이 올리는 거예요? 팬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수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이거 무슨 기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아니면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태인이 거 보고 알았어요. 팬들이 한다는 거를. 프로필 사진에는 182인데 여기는 79잖아요. 키가. 난리가 났네. 고무줄이네요. 거의 왔다 갔다. 부천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네. 그러면 완전 서울 토박이? 아 그럼요. 서울 토박이. 얼굴에 써있잖아요. 서울 토박이라고. 그쵸. 아 마스크 써가지고 그래요 지금. 마스크 벗으면 써있어요. 처음엔 너무 부담됐죠. 처음에 일로 나갈 땐 너무 부담됐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가끔씩 한번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그래도 이제 내야 땅골랑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팀이 원해서 1루수를 들어가는 거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1루수 말고도 3루수도 봤으니까 3루수도 넣어주시고 아 3루수도 고척돔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16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루수도 아웃카운트 두 개 잡았거든요. 8회 그러면 프로 들어와서 중견수 3루수 1루수 이렇게 보신 거죠? 자익수도 봤죠. 자익수도 처음에 보다가 이제 14년도에는 자익수 보다가 네. 이제 중견수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1루 봤다 뭐 3루 봤다 포수 장비도 한번 차봤다가 뭐 박해민 선수가 포수 장비 준비하라고 아마 맞아요. 그 전에도 한번 또 있었고 뭐 포수 나갈 기회가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출장은 못했어요. 안 나간 게 다행이죠. 그래도 그렇게 한이 형이 또 끝내기 치고 막 경기도 이기고 하니까 경기가 안 그랬으면은 또 제가 포수 앉았으면 또 막장 경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 게 낫죠. 네, 만약에 나가셨으면 자신 있게 포부도 하시고 사인도 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와. 제가 리드했죠 바로 제 마음대로. 배터리 코치는 의지하지 않고 나 믿고 따라와라 하면서. 그 7번 버튼 탁 누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현재 신고 선수 신화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7번 누르시면은 그게 떠요. 7번이 어딨어? 아 요거? 예 조그만한 거. 아 네네 뜨죠 네네 동의하시나요? 아 아직 신화는 아니죠. 왜냐면 신고 선수 신화라고 하면 뭐 장종훈 선배님이나 LG의 김현수 현수형이나 뭐 키움의 권창희 뭐 요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돼야 되는데 뭐 제 기대치도 그렇고 팬들의 기대치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신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신고 선수 신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네. 그 태명이 따봉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최채용 네. 선수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박해민 선수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태명을 따봉이라고 불렀는데 혹시 최채용 선수와 관련이 있냐?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관련 있었으면 안 지었죠. 원래는 계속 이제 2세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와이프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3개월만 서로 몸 관리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다시 계획을 해보자 했는데 그 얘기 하고 나서 바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뜬금이로 하려고 했어요. 뜬금이로. 근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와이프가 따봉이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감도 괜찮고 이제 입에도 차차 감히고 하길래 했는데 최채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킹의 킹이 뭐예요? 안 좋은 거 아니죠 또?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냥 킹이 좋은 의미잖아요. 네. 아 킹의 킹은 이거 눌러도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예. 네. 람보르기니는 뭐 익숙히 아시겠고 네. 팀장님은 뭔지 아세요? 방금 눌러봤어요. 네. 주장이랑 내 이름이랑 합쳤다고. 네.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건? 람보르미니랑 햄장님. 이거 언제쯤 이거 제가 바꿀 수 있죠? 이것도 바꿀 수는 있으신데요. 이거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찍은 거예요. 이거 아 맞나? 이것도 진짜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이거 찍었잖아요. 네. 찍었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비시즌 기간이라 유니폼이 아예 없었어요. 전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 토박이니까. 근데 이제 격아웃 매거진에서 격아웃에서 유니폼을 준비해 줄 테니까 와서 촬영을 해달라 했는데 이 뉴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아대랑 목에 언더티에 뉴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때 팀스폰이 빈폴이었거든요. 여기 오른쪽 어깨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네. 제가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신인이니까 무지한 상태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갔어요. 괌인가 어딜 갔는데 자고 있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프런트맨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갖고 한번 이게 제가 이제 무지로 이제 잘 몰랐을 때니까 이제 그런 걸 몰랐을 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예. 지금 봐도 이제 잘못했죠. 빈폴인데 지금 뉴발란스 입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주시겠죠? 네. 팬분들이? 네. 네. 그쵸. 네. 허 해가지고 그 중에서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네.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리신 거예요? 아니면? 노린 거예요. 모두가 절 그렇게 작품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그만큼의 약간 그때 이제 신인 때였으니까 임팩트를 좀 팬들한테 남기고 싶다. 이래가지고 등장곡도 진짜 신중하게 골랐어요. 뭐가 좋을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걸 작품이라고 불러 앞에 지저스가 나오거든요.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개신교 기독교니까 지저스에다가 이제 팬분들이 모든 걸 작품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했어요. 지금 이제 샌디에이고로 간 김하성 선수가 키움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성이만 작품 됐고 저는 뭐 케이윌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엔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기보다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까지도 LG 현수형은 저 보면 맨날 케이윌 케이윌 이래요. 그럼 저는 지지 않고 그러죠. 맹구 이래요. 저 보면 서로 그렇게 불러요. 케이윌이라고 부르고 저는 맹구라고 부르고. 3학년 때 처음 야구 시작하시죠? 네.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약간 먼데 야구부 있는 곳에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까운 데는 축구부가 있었고 여기 조금 먼 데는 야구부가 있었고 그리고 야구부 있는 학교로 가기가 좀 길이 험했어요. 이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게 좀 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깝고 좀 가기 편한 곳을 어머니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앉아 있는 걸 되게 못 견뎌요. 지금도 약간 못 견디겠는데 엉덩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막 눈높이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단데 이거는 눈높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장을 찢어요. 하기 네. 싫으니까. 네. 그다음에 책 사이사이에 숨겨놔요. 엄마한테 걸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야구부가 있으니까 야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야구를 시작했죠. 캐치볼을 애들이랑 하다가 공원에서 원래 하다가 그날 학교를 갔는데 야구부가 야구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캐치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총무님인가? 가 오셔갖고 와서 간식 먹고 가라고. 그때는 이제 간식 주면 짱이었으니까 떡볶이 먹고 가라고 그랬고 떡볶이 먹고 이제 야구할 생각 없냐 그랬고 그 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총무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집에 갔다 얘기했죠. 야구하고 싶다고. 근데 부모님 설득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축구부로 갔으면은 아시안게임 축구선수로 해서 금메달 땄을 것이다. 그럼요. 아 축구도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도? 아 그럼요. 잘하죠. 포지션? 포지션이요? 네. 저는 약간 그때도 좋아하는 선수 얘기했듯이 박지성 선수 좋아해서 약간 두 개의 심장 가지고 계속 뛰어다니거든요. 약간 미친 개처럼 공수 전환이 빨라요 제가. 예. 한양대 스포츠 산업학과가 아니고 생활 스포츠 학부였어요. 보충이 되게 돼요. 네, 이건 생활 스포츠 학부였고. 소리 이렇게 네, 그런 거 없어요. 올 시즌 저의 목표는 뭐, 항상 뭐야, 지난 시즌을 치르는 게 저의 목표고 못 보겠는데요? 저의 목표는 이게 올 시즌이 강점에 대구 시민 중에 한번 팬들 앞에 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너무 웃겨. 와 이게 뛰쳐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와 저희는 이런 건 안 보죠. 부끄럽잖아요. 혼자 있어 어떻게 되면 삼성렌즈 박태민 신고 선수랑 빡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 기억은 나세요? 기억은 나죠. 근데 이런 얘기 한지는 진짜 기억도 못했어요. 멘트를 한지 몰랐어요. 그냥 영상만 찍은 줄 알았거든요. 와 멘트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네.
프로 와서 이제 아마추어 때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또 신기하기도 했고, 저희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 네.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저 찍고 있을 때 뒤에서 친구들 보고 있고, 다른 친구 찍을 때 막 보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재밌게 막 장난도 쳐가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와, 되게 멘트가 되게 뻔뻔하네요. 와,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촬영 그만하고 나갈 뻔했어요. 와,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한 3살 차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1학년 때 4학년, 지금 생각하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형들이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저 혼자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괜히 잘못 던지면 뭔가 인상 쓰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잘 던져줘야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입수가 점점 찾아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많이 던졌어요. 막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막 진짜 저 위에다 주로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막 참고 며칠 참다가 이게 안 나가니까 훈련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러는데 또 이제 입수 찾아서 상상도 못한 곳에 던지니까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나무 뒤에 숨어서 진짜 울었죠.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서 3시간 찍죠 뭐. 네. 아, 12년도가 아닐 거예요. 13년도 초에. 뭐, 아까 그런 신고선수 그런 영상 볼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영상은 제가 유일하게 이 영상만 못 봐요.